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력. 고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백홈도 있을 수 있고 핀도 있을 수 있고 토대를 만들면서 무너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똑같은 디자인을 만드시더라도 그 두피 쪽에서의 고정력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디자인이 웨딩에도 써먹고 일반 업스타일 그냥 퓨전에도 써먹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단단한 토대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연출을 했었어요. 물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트렌드가 조금씩 내추럴해지고 웨딩도 개념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내에 뭐 웨딩한다고 업스타일을 웨딩하는 곳에 가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운 옛날처럼 가까운 그냥 샵에 가가지고 이제 토탈 샵이죠. 뭐 네일 받으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그렇게 아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내추럴한 흐름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심을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이제 고객이 보면서 아, 나 예뻐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그만해야 되는데 이놈의 아티스트들이 하다가 삘 받으면 고객은 절리 가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손이 뭐라 그래? 엄마 나 신부 같아. 그죠? 엄마 나 신부 같아.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많이 한 거야. 하다가 말았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아주 그 경계를 굉장히 잘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눈을 못 쳐다보겠지. 뭐라고 할까 봐. 그쵸? 무서워서 손님이랑 같이 거울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손님은 여기까지 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헤어하러 미용실 가면 예, 좀 이렇게 펌하고 그럼 좀 뜨거워. 뜨거운 거 좀 말하고 싶은데 그냥 참고 있거든. 그래서 저도 그래요. 가서 귀찮아 그냥 뭔가 말을 한다는 거는 고객의 말을 먼저 하게끔 뭐 뜨거우실 때 말씀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저조차도 그냥 참아. 그냥 참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으로 고객이 하고 있는지를 내가 항상 끌어당겨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벌벌 떨지 마시고 하셨죠? 눈을 못 마주쳐.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자, 옆머리 라인이 지금 옆가림마에 포인트가 들어간 거고요. 기본 세팅했어요. 모델이 그래도 머리가 이제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시커먼 모델보다는 색깔이 좀 있어서 잘 보일 거고 좀 못해도 예뻐 보일 거야. 그래서 모델 선정을 아주 잘했죠.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검은 모발은 스타일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검은 모발인데 애써서 하실 필요 없어. 그냥 깔끔하게 해서 보내시고요. 이렇게 컬링이 좀 나와 있는 고객은 조금만 만져도 좀 예뻐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좀 마음 놓고 하셔도 되세요. 자, 일단은 기본 세팅을 말았는데 우리 세팅을 하실 때 세팅만 가지고 컬링을 안 넣은 건데 세팅만 가지고 기본을 만들어서 연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시스트 뽑으면 세팅 교육을 한 달 넘게 해요. 세팅 테스트 안 되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세요. 진짜로. 그래서 세팅 굉장히 여기는 무슨 세팅 얘기해드릴게요. 자기네들끼리 막 수고수고거리면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서 제 생각은 스타일링 하실 때 물론 고데기 드라이 다 쓸 거지만 기본적으로 세팅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연출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들을 세팅만 가지고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메이크업 하우스 제가 알려드리는 세팅법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 가운데 포인트 선에서는 그냥 쭉 고속도로로 마세요. 고속도로로 쭉 마시는데 대신에 부탁드릴 건 세팅을 하실 때 섹션 뜨죠? 세팅 롤보다 1cm씩 크게 뜨세요? 그게 안 돼. 1cm씩 너무 작게 떠. 알만 그냥 죽어라 넣으면 잘 뜨는 건지 알고 잘 맞는 건지 알고 막 죽어 갖다 말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알이 밀리면서 그 밑에 알을 누르죠? 그거는 두피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럼 세팅을 죽이고 있는 세팅을 말고 있는 거야. 그럼 세팅 나오고 나서 머리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눌러서 컬만 나와있죠. 다 눌러서. 그거를 빼갖고 나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렇게 맞다 그러면 집합시켜. 엎드려 뻗쳐시켜. 진짜로. 세팅부터 세팅을 하실 때는 두피 탑라인에서 들어가는 포인트는 볼륨의 포인트. 볼륨의 포인트를 꼭 주셔야 되시고요. 사이드 앞머리 왼쪽 오른쪽은 볼륨까지 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가운데 라인은 120도 라인 가지고 들어가셔서 세팅 알보다 조금 더 큰 섹션으로 세팅을 기본으로 마시되 맨 밑에 두 개 있죠? 맨 밑에 두 개 뒤집어 말아. 소도 맡기고. 아셨죠? 그 다음에 앞머리 라인 들어가셨을 때도요. 세팅 섹션 잡으시면 우리 정말 이렇게 라인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 세팅법, 이거 대학교 교재에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자람쥐 대학원 이번에 입학을 하는데요. 네, 대학 교재를 다시 한번 쓰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어요. 네, 대학 교재를 보고서 세팅을 말아놓고 스타일링을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할걸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실 때 라인을 잡으실 때는 사선 패턴을 잡으셔야 돼요. 앞머리 라인은. 그리고 앞머리 라인은 두피 볼륨 잡지 말라 그랬죠? 앞머리 라인 120 잡으시면 여기 다 튀어나와서 난리나요 하실 때. 그래서 여기는 90도 라인으로 말아주시고 앞머리 사선 섹션 라인으로 그냥 그대로 사선 패턴 그대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두 개 뒤집어 말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았고요. 뒷머리 라인에서 앞에서부터 세팅이 들어가시고 뒤에서 말았죠? 뒷 마지막 말았죠? 그 앞에 거 빼. 그러면 컬만 나와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세팅이 오래되면 핀이 집히는 그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왜 세팅핀 집히면 이렇게 두 개 잡으면 딱 나는 거 아시죠? 연탄 집게처럼 나잖아요. 그거는 못 없애요.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하실 때. 그래서 뒷머리 라인 마시고 나서 어느 정도 뜨거울 때 그냥 빼는 거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마시면 돼요. 앞머리는. 그래서 기본으로 말아놓으시면 사실은 컬링 안 하시고도 그냥 이 상태에서 스타일 디자인 잡을 수 있게끔 바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좀 가볍게 머리를 할 수 있으시도록. 자, 토대를 잡아서 머리 라인을 한번 연출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선생님이 이쪽으로 올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머리는 한 7에서 8cm 라인이면 돼요. 앞머리 라인 7에서 8cm 섹션으로 옆가름만 포인트를 빼주시고 토대의 라인을 가져갈 건데 토대를 너무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안 갖고 가요. 이 머리통만 밋밋하게 나오고 여기만 이제 컬링만 들어가는 전형적인 한복 스타일링이랑이라 아주 전형적인 업스타일 라인으로 안 들어갈 거고요. 가운데 중심머리의 라인에 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6에서 7cm? 7cm를 기본으로 하셨을 때 섹션을 한 1, 2cm만 뜨셔서 그냥 뜨셔서 기본선 앞쪽으로 가져가시면서 빼꼼 1cm만 넣으세요. 1cm만. 그냥 살짝 이렇게 뜨죠? 요 라인을 2분의 1포인트까지. 2분의 1포인트가 어디냐면 앞머리를 빼놓으신 탑라인에서 손님 머리 이렇게 드러내시면 목선의 끝이 있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몇 cm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탑라인 앞머리 빼놓고 뒷머리 네이프 잡으시면 대충 봐서 반라인 보이는 데를 2분의 1포인트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3분의 1포인트점이면 3등분 나누는 거고 3분의 2라고 하면 3등분 나눠서 3분의 2 되는 점. 분수는 알죠? 자, 헤어도 과학인데 수학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면 많이 수학을 많이 알려드려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알려드리는데 산수도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분의 1 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표현을 좀 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 1cm 두피 뿌리만 넣으세요. 지글지글 이 두피를 꼬리미소로 눌러줘야 돼. 빼콤 넣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옛날에 머리 만드는 빼콤인데 두피에 넣는 빼콤은 빗을 아래로 당겨주는 빼콤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발을 아래로 당겨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빼콤을 하셔야 돼요. 빼콤 수업만 하라 그럼 제가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할 때. 네. 참 재밌고 빼콤 뭐 드라이브 뭐 고데기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각도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헤어를 눈으로 배우신 분들 눈으로 이렇게 대충 배우신 분들 절대 각도 이해 못해. 설명하면 대충 알아듣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건 창피한 게 아니고 그걸 빨리 아셔야 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그 다음부터 커튼 이번이 다 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커트 할 것 같죠? 컨트 못해요. 근데 업스타일도 각도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은 했어요. 나 컨트 한번 배워볼까?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각도의 두상의 각을 다 이해하니까 컨트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업스타일도 마찬가지로 각도의 기반을 두고 뽕 라인으로 이렇게 토대만 살짝 살려놓는 거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 오늘은 웨딩 번웨어 라인이지만 조금 웨딩을 약간 내추럴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스타일링을 아까 얘기했듯이 세미업 라인 그냥 신부 동생 왔어. 그럼 이것도 안 해.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면 신부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팅한 상태에서 그냥 핀만 꽂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스타일링의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가운데만 이렇게 그렇다고 벌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손으로 대충 모아. 제가 대충이란 얘기를 할 건데요. 표현이 대충인 거지 뭔가를 딱 잡았을 때의 정확한 어떤 이해는 하셔야 돼요. 하실 때.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대충 하세요, 이렇게 대충 하세요라고 얘기는 안 해요. 대충 만드는 스타일링은 스타일링이긴 하지만 느낌이 대충인 거지 가져오실 수 있는 라인은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탑에서 2분의 1포인트 되는 점을 손가락으로 살짝 모아서